시상식 뭔가라 하면서 하지. 차? 오늘도 운전하게 생겼네. 아, 근데 우리 여태까지 좋은 것만 걸렸어.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복장. 복장이라서 용이 뽑아주면 돼. 근데 이걸 뽑았잖아. 뽑으면 그대로 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 보이나? 이거거든? 자, 뽑아봐. 표정 변화가 없으시네요. 왜? 읽어봐. 캐주얼. 오늘의 복장은 캐주얼이야. 저희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갖춰 입었고요. 이제 커피를 사러 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 말을 안 한 게 있어. 뭐? 우리가 버스를 타러 갈지 차를 타러 갈지를 뽑아야 되거든? 그거는 용이 뽑아줘. 내가 뽑아달라고? 응. 저희가 제시어가 버스랑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이 이걸 섞어. 근데 내가 뽑아. 둘 중에 하나. 차? 오늘도 운전하게 생겼네. 괜찮아. 좋으시겠어요? 뿌듯하다. 어제 기름 넣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커피를 사고. 자, 어디 갈지 안 정했잖아. 응. 일단 커피 사고 정하자. 그럼. 그래. 일단 목말라. 또 저희가 이렇게 여의도와 해방촌 이 두 곳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용이 뽑으면 되는데 잠깐만 나 섞을게. 쳐다보지 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아까부터 모르고. 자, 뽑아봐. 어허. 내 표정이 너무 보였어? 어. 저희는 해방촌으로 갑니다. 해방촌을 참 가고 싶으셨나 봐요. 어? 해방촌으로 그냥 찍으면 되나? 해방촌. 근데 해방촌에서 걸어 다닐 거야? 여의도네. 해방촌에서.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차를 바라봐야 돼. 주차도 문제인데 이게 그 어디를 갈지 몰라서 데이트 계획을 하나도 안 짰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서 이제 검색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만차. 저희 하루 종일 주차 못했을걸? 저기 돌았으면 그래도. 저희 편의점하고 핫플레이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였지? 맥도날드. 이 세 개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갈 거예요. 근데 해방촌까지 와가지고 편의점하고 맥도날드 먹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네요. 진실되게 해야지. 그치, 진실되게 뽑아야지. 그러니까 이번 운명을 말 나온 김에 맡기겠어요. 여기서 뽑아보자. 기다려봐. 저쪽에 앉아서 뽑자. 나는 이제 표정 진짜 안 줄 거야. 진짜 이거 선택하는 대로 갈 거야. 아, 너무 힘들어. 핫플 가고 싶지? 아니 나 힌트 안 줄 거라니까.
어쩔 수 없어. 뽑을게. 어. 오. 어떻게 알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 안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왔어? 아니 느낌이 온 게 아니라 원래 끝에 거 중에 하나를 뽑고 싶었는데 내 마음속에 1, 2, 3을 정했어. 근데 뭔가 이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반대로 한번 뽑아보자. 네네. 좋아, 아주 좋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힌트 아무것도 없었는데 맞춰가지고 흐뭇한가 보다. 기분이 너무 좋아. 진짜 편의점은 먹기 싫었어 솔직히. 나도 먹기 싫어. 편의점 걸렸으면 우리 가다가 그냥 세븐일레븐이나 어디 GS 가가지고 먹어야 돼. 여기까지 와서 편의점이라니. 근데 간식 없어. 네, 해방촌에 도착을 했고요. 너무 안 보인다. 근데 맛집을 잘 봐야 돼. 맛집? 맛집 분위기 나는 곳? 응. 나 저기도 맛있어 보이던데, 피자집. 응. 저기도 맛있겠다. 근데 저기 너무 북부에 있는 곳 아닌가요? 어? 아직 선택지가 아직 저기밖에 없는데. 근데 신흥시장도 올라가려면 어차피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 되긴 해. 근데 뭘 먹을 건지 정해야 되는데. 가다가 봐야지. 아, 지금 배고파서 솔직히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 메뉴 뭐 그거 없어? 어떤 메뉴를 먹을 거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일단 돌아다녀. 일단 돌아다녀? 뭐라도 나올 거야. 아까 그 피자집 갈 걸 그랬나? 와 저거. 네? 여기 어떻게 올라가? 여기 너무 경사 높은 거 아니야? 어, 저기 무슨 집이지? 아까 봤던 데인가? 여기 어차피 이쪽을 계속 가야 되잖아. 계속 가야 돼. 응. 그냥 쭉 올라가야 돼. 아, 갈 때 어떻게 가냐? 돌아갈 때? 있어. 돌아갈 때 버스 타고 가자. 삼겹살. 삼겹살 꺼놓는 거야? 우리 고기 먹었는데 엄청 오래됐어. 오늘 먹을 거야. 어떡할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자. 아니 그 고기도 그거잖아. 그 샐러드랑 먹어. 그래. 이거 먹자. 진짜 여기 엄청 맛있어? 와봤어? 그러면 금냉 3인분이랑 시골 청국장? 아니면 짜글이? 짜글이? 짜글이 졸면사리 추가? 그거랑 공깃밥 같지? 공깃밥 두 개 하고 그다음 볶음밥 하나 마지막 하나만. 아 이거 이거를 찍어 먹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거 날개란을 이거, 풀으라는데 풀어서 찍어 먹는 거고. 근데 밑반찬 되게 잘 나온다. 얘는 뭐야? 여기가 새우젓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새우젓 여기 있잖아. 감사합니다. 잘 풀어봐. 근데 완전히 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맛있겠다 진짜. 얘를 찍어. 찍어서 찍었지. 근데 여기 새우젓 있지. 새우젓을 올려. 이거 먹어.
그 전에 또 뭐 뿌렸는데? 아 그거는 뿌리다가 없어서 뿌린 거야. 아 그래? 냄새도 엄청 좋은데? 뭐 들어간 거지? 비지. 비지랑 쫄면. 이거 쫄면 쫄면 맛있게. 날 믿어? 날 믿어? 그럼 그럼 오른쪽을 뽑아. 오른쪽? 어 그쪽에서 오른쪽. 다음 단계 투자 QR코드. 날짜는요?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그러게. 내가 할까? 이거 알아? 잼민이. 꼭 여기서 찍고 싶었나봐요. 뭘 하는 짓인지. 이제 또 랜덤 뽑기를 해야 돼요. 카페에 어디 갈지를. 그래서 일단 후보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얼굴 가려야지 보인다. 나는 이제 랜덤. 네. 메가 커피와 핫플 카페. 랜덤 안 한다고? 이것까지 골라야지. 자. 마지막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죠. 한 번 더 섞어봐. 난 바로 진짜 메가 커피. 여기서 멀잖아. 가야지. 솔직히 가기 싫거든.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더워. 너무 그래서 가자. 이거 괜히 기획해가지고 가자. 아 근데 우리 여태까지 좋은 것만 걸렸어. 이번에 처음으로 메아코피에 걸린 거야. 우리 편의점 안 먹은 거 안 먹었잖아. 가자. 이거 찢어줘. 차라리 편의점 먹고 핫플 카페 갈까. 너무 힘들잖아. 우리 계속 올라가야 돼. 고통스러워. 굉장히 후회스러워. 어떻게 잘 뽑다가 갑자기 쓰레기, 아 쓰레기라 하면 안 돼. 간악산 등산 VS. 여기. 거기 훨씬.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나약하시네요. 나약하세요. 유? 우리 숨소리만 들어가겠다. 곧 나올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거의 다 왔어, 형님.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진짜지? 근데 왜 안 웃어? 어? 왜 웃질 않아? 이거 다음이 산책 vs 쇼핑이지. 어. 쇼핑 어차피 쉬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잘 뽑아주길 바래. 산책 뽑으면 큰일 나겠네. 산책 뽑잖아. 응. 그냥 주차장으로 걸어가면 돼. 산책 겸 주차장? 어. 좋네. 어? 좀 왔다. 알바 시켰어? 나 한 입만. 왜? 왜? 그러니까 왜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나는 진짜 믿어. 믿어도 돼? 어. 섞을게. 어. 눈 감아. 어? 내 대장실한테 찍혔어. 자, 이렇게 저희가 쇼핑과 산책이 있어요. 어? 지금 보이는 거 아니야? 다시 눈 감아. 섞어야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사들 하세요.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의미가 있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뽑아. 나 몰라. 진짜 몰라. 나 이번에 진짜 몰라. 뒤집을까? 빨리. 난 여기 왼쪽이 좋아. 왼쪽 뭐. 다 돌았어? 어, 그렇지. 아니 근데 신흥시장은 원래 저래. 저기 봐봐. 눕카페다. 누워있을 수 있나봐. 아 이게 누워서 눕카페. 어 이거 봐봐. 눕. 맞네. 대박. 아까 우리 카페 뽑았으면 이런 데 왔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그 용산고가 먼저 나와야 돼. 맞아? 아니야? 아 어, 맞아.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숙대 입구 나와. 이렇게 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저희가 산책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산책 겸 삼각지역까지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 넣자. 저 옷 정리 좀 할까 집 가서? 그래야 돼. 이거 렌트맨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어. 야 아래로 내려가야 돼. 빨리 나와. 되게 신기한 거 많다. 아, 우와. 여기가 이게 아닌데. 어? 아니 여기서 여기로 좀 갔다가 뽑는 데서 좌회전 하면은. 아니야? 좌회전으로 쑥 내려가면 돼. 나 머리 좀 잘라야겠다. 진짜. 언제까지 저게? 나?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수요일? 짧게 따르지 마. 부럽다. 버스, 버스 아니? 버스 타고 싶다. 이쁜 곳 많다. 거리 자체가 되게 조용한데. 와, 여기도 이쁘다. Normal Branch. 와, 여기 사람 없고 좋네. 아까 이런 데 왔을 수 있어. 이제 마지막인가? 마지막. 마지막은 우리의 오붓한 밤을 위해서 준비한 두 가지입니다. 저희의 뜨밤을 보내기 위한 것과 하나는 그냥 저희 바로 잠들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자기. 둘 중에 원하시는 게 있겠죠? 뭘 원하시나요? 저요? 네. 오늘의 기분은? 저는 아무거나. 어? 뜨밤이 아니야? 어? 뜨밤이 아니야? 지금 살짝 지쳤어. 여름에 지쳤다. 여름에 지쳤어? 그래도 좀 이따가 잘 때는 또 모르잖아. 그치. 자. 바로 뽑을게. 네, 바로 뽑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자기. 소원 성취하셨네요. 안녕. 안녕.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